여러분들 혹시 연기자들은 그저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을 뿐이다라는 이 말 기억하시나요? 하죠. 네, 얼마 전 이 한 영화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황정민 씨가 남긴 아주 감격적인 수상 소감인데요. 자,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스태프들, 그중에서도 촬영 감독들이 이 맛있는 밥상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상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번쩍번쩍한 소식, 황금 촬영상 시상식 소식인데요. 이 정말 최고의 배우들이 모여서 빛났던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2006년 최고의 한국 영화, 최고의 배우, 최고의 스태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금 촬영상 시상식 현장,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상을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수상자들, 들뜬 마음으로 하나 둘 행사장에 참석하는데요. 메로라는 음악의 스타들이 총집결했으니 실세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은 당연지사. 우리의 깜찍이 현영 씨도 우아한 자태를 뽑습니다. 오늘 조촐하게 입으라 그래서 완전 드레스는 아니고 약간 세미 드레스. 현영 씨, 그 상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때요? 오늘은 모르겠네. 이름까지? 인어공주? 연말 시상식보다는 조금 조촐해 보이지만 황금 촬영상은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촬영 감독들이 수여하는 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뜨겁게 울게도 또 즐겁게 웃게도 만들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상식이 진행되고 이 첫 테이블 끄는 주자는 작업의 정석으로 신인 여우상을 거머쥔 영화배우 현영 씨. 작년 말에 정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올해도 정말 행복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준기 씨가 떠오르는 별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신인 남우상은 왕의 남자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장본인 이준기 씨. 일하고 땀 흘리고 힘들게 작업을 하는 식구들이 주시는 상이라 더 기분이 좋고 남다른 것 같아요. 저희 뭐 돌아가신 할머니 너무 생각나고요. 상 모아서 이제 한번 찾아뵈야 되겠어요. 요지에. 네, 부모님 너무 생각나고요. 네. 촬영 감독이 뽑은 촬영상은 왕의 남자의 지기룽 씨에게 돌아가고요. 작품 대상 역시 왕의 남자가 차지했습니다. 왕을 가지고 이 영화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한국 영화라 있을 수 없다. 한국 영화 최대 관객 동원. 도무지 그 인기가 식을 줄 몰랐던 2005년 최고의 영화 왕의 남자. 이번 시상식에서 또다시 그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제 작품적으로는 자신 있었고요.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작품이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캐릭터는 솔직히 저는 영화 일부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실감을 많이 해요. 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이어 신인 감독상은 웰컴 투 동막골로 대박의 신화를 이뤄낸 박광현 감독과 이 배우에서 연출가로 거듭난 방은진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 특별상 트로피는 추사부일치의 김상중 씨 손에 전달되고요. 김상중,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를 드립니다.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던 이미연 씨에게도 돌아갔습니다. 그냥 연기상도 아닌 특별상이기에 더욱더 특별한 기분이 듭니다. 더욱더 열심히 배워드리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감독님들은 저희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구들이 저한테 주신 상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기쁘고요. 지난 1년 동안 네, 한솥밥을 먹는 식구에게 받는 상이어서 더욱 감격스러운 이미연 씨. 여신 싱글벙글이죠. 안상우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우수 남우상은 너는 내 운명의 순수 총각 황정민 씨에게, 최우수 여우상은 댄서의 순정에서 숨길 수 없는 매력을 발산했던 문근영 씨에게 수여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전히 순박한 잘 나서 제 후배들에게 더 좋은 한국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배우 문근영 씨는 이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녀가 뜨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따르리 취재 인파를 몰고 다니는 문근영 씨. 초지 일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제20회 황금 촬영상 연기 대상은 태풍의
이정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시상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연기 대상인 태풍의 이정재 씨 품에 고맙습니다. 안기게 되는데요. 영광의 얼굴에게 시상식을 만들 수 없겠죠? 네, 이상 바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 양상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의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데 지금 가장 떠오르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희 태풍 스태프분들과 함께. 축하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화려했던 별들의 축제도 막바지에 이릅니다. 19회 때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정을 받았다기보다도 뭐 그냥 너무 이렇게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곰대에서 스타분들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정재 씨는 아직 계획 없으세요? 글쎄요, 뭐 모르죠. 뭐 내일 느닷없이 뭐 생각이 나가지고 나 잘 가요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일을 더 열심히 할래요 뭐 그런 식으로 그건 모르겠어요. 뭐 저도 제 마음이 어떠세요? 함께 고생했던 식구들이 인정해주기에 더욱 고맙고 값진 상 제29회 황금 촬영상도 성황리에 무사히 끝을 맺었습니다.